여러분, 영화 미량 봤어요?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가 영화 미량 얘기를 하며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기 싫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미량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한 여인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죽인 남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방문을 간다는 말입니다. 갔다. 왜? 왜 방문을 갔어, 이 여자가? 이 여자가 하도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 교회를 댕기게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남자를 이제 위로할 겸 해서 감옥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자기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참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를 자기는 용서받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죄책감을, 그런 괴로움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일반인들은 도저히 믿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그 원수의 그 남자의 그 말을 들은 이 여자는 충격을 받고 오히려 뭐요? 상처를 받고 떠나갑니다. 자,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가지고 그 남자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미안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친구는 살인자까지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피해자 가족들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어떻게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기고 이래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아들을 죽여서 지금 이 남자는, 무기징역인지, 저, 뭐요, 살인, 아,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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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자, 그러면 원수도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나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받기 전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나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뒤집어졌다 이거죠. 누가 예수를 진짜 믿은 거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형수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는 이제 사형수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일지라도 어떻게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이 아들을 잃은 엄마한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엄마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엄마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사형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아직도 무선적이야? 적군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나 그 원작자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우린 저도 봤는데 그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목사를 꼬셔요. 꼬셔가지고 목사가 아주 착실한 목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뭐요? 복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아는 못한 여자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아들을 잃은 그 분노와 증오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여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뭐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 죄를 지어놓고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해를 끼치고 어쩌고 하지만은 인간에게 사과하는 것은 그건 도덕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참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이거는 참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사형수들은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는데, 사형수가 나는 마음이 편했는데. 그래서 사형수가 생각하기로 이 그 아이 엄마도, 자기가 죽인 그 아이 엄마도 자기만큼 마음이 편해졌는 줄로 그렇게 해서, 왜? 자기를 용서하러 왔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과연 그 사형수가 진짜로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됐는지, 뭐 저는 볼 때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그냥 연극을 했는지, 예, 그건 아무도 몰라. 아, 그렇죠. 뭐 연극을 했다면 그 자식은 죽일 놈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거든요. 제가 그 문상을 갔는데, 문상을 갔는데 그 죽은 사람은 저하고 잘 아는 사람, 참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 그 한국서는 최상급, 최상의 예의를 표시하는 할 때가 언제예요? 문상 갔을 때요, 그렇죠? 그 이제 최상의 예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절을 하는데 몇 번 해요? 두 번 하잖아요. 절이란 거 한 번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최상의 그 예의를 표현하는 문상을 갔을 때는 두 번 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상을 가면 절 안 해. 그 절하는 것도 뭐 우상숭배라 캐싸면서. 그 저는 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 죽은 사람이나 저는 다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둘이는 서로 뭐예요? 다 이해한다고. 이해하지만은 그 문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이죠. 그 사실 그렇잖아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뭐, 거기다가 시신 앞에서 뭐, 절하는 게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은 아니고, 옆에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하는 건데, 그 부모님들은 저하냐, 그, 자기 아들이 하나님 믿는 거 절대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이상구가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자식이 절도 안 해. 절도 안 하고 어떻게 뭐, 웃어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별로 위로를 받겠어, 못 받겠어. 예, 네, 부모로서는 뭐예요? 그게 위로가 안 되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절 두 번 합니다. 예, 네, 저는 절 두 번 해요. 부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제 하는데. 그러나, 다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기도하고 국 갖고 탄성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안테 가서도 뭐라 그럴 거요. 우리 다 함께 틀림없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음속에서는. 그러나 이제 동양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보면 참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가족을 두고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 이거 조사를 해달라고 할 때 참 곤란해요. 그래서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니까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거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그 맞아 죽을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그 우리 당사자끼리는 다 알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사형수가 만난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지. 사람 죽여놓고 말이야. 그 엄마가 왔는데 뭐 자기는 마음이 편하다. 그거는 완전히 반도덕적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기독교에 상당히 타격을 준 영화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상하게 꼬아버린 영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많이 그 영화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게 굉장한 그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힌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사형수는 사형수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생애 자체가 너무너무나 뭐예요? 후회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구나 라는 그 감동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그 엄마는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저
교회 나가서 이 아픈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을 좀 달래보려고 교회 나가서 또 이제 감옥에 찾아가서 그 남자 만나서 이제 또 용서한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좀 덜해지겠지. 이런 차원. 그래서 영적 수준이 아직도 이제 초보적인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차원에서 이 각도에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신앙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아주 그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보면 아주 고약한 영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그 사형수도 조금 그거를 탁 그 엄마로부터 느껴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분은 아직도 내가 도달한 그만큼의 구원의 기쁨, 그렇죠?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구나를 느꼈다면, 일단 이제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 뭐요? 울어주는 그런 차원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원작자도 그런 차원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네. 또 뭐 이렇게 질문 있으면. 아이고, 오늘 아침에 심각해졌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중에 낙원이라는 말이 있고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낙원이란 말은 성경에 한 두 번 정도 나오죠. 아마 한번 찾아볼까요? 낙원은 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그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장면에서 한번 나옵니다. 낙원.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예수를 비웃습니다. 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거든 자기도 구원하시리라. 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데 못 박혔어. 이제 밑에서 막 이제 비웃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캐싸면서 뭐요? 내려오지도 못하는 놈이 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참 비웃고, 뭐 또 십자가 이렇게 달리기 전에도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놓고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도 밑에서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십자가에 못을 박힌 사람이 세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강도 두 명. 우리가 흔히 우편 강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예수님이 가운데 박혔는지 왼쪽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편 강도란 말은 그냥 사람들 지어낸 얘기예요. 그럼 우편 강도를 합시다. 오른쪽 강도가 있고 왼쪽 강도가 있는데 왼쪽 강도도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고 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뭘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한다고 웃기고 웃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우편 강도는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벌써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할 때부터 그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전혀 예수님은 분노하는 기색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뭐예요? 사랑하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 쟤네들이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부디 이 십자가의 전 과정 자기가 피 흘리시는 과정을 보고 정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 우편 강도가 봤어요. 좌편 강도도 봤죠. 그러나 좌편 강도는 전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사랑의 모습, 영적인 모습입니다. 모습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이 좌편 강도는 어떤 장면을 바라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 손에 박힌 못을 어떻게 해요? 쫙 뽑고 십자가에서 팍 점프를 해서 내려왔어요. 이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때려 눕히고 그러니까 만화식이죠. 그 정도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웃고 침뱉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 별로 뭐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편 강도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편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몇 시간이면 죽어. 죽어. 그러면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뭐예요? 지옥에 가게 돼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었어요. 뭐 요즘은 무신론자들은 뭐 끝나면 흙되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종교적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우편 강도는 자기는 워낙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때리고 탈취하고 강도질하고 빼앗고 했으니 자기 같은 강도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이는 지옥행위라고 자기 자신도 뭐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준 주체는 바로 누구였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이 우편 강도도 사단이 주는 그건 성령이 주는 믿음은 아니죠. 사단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몇 시간 후면 지옥불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뭘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같은 놈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 같은 놈일지라도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용서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도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 저렇게 자기를 욕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면 뭐예요? 자기도 천국 갈 가망성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이분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웃고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가 바람하지 않던 그런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유평강들에게. 바로 네 옆에 있는 예수는 너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야. 너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때 이 사람이 성령을 탁 받아들인 거야. 사실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결국 그 때문에 체포돼서 사형당하는 강도가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너도 하나님은 너도 사랑한다. 왜 그래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을 그 우편강도에게 성령이 탁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우편강도가 그 좌편강도에게 좌편강도가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도 못한 놈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우편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놓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천국이죠, 그렇죠? 당신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습니다.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내일 모레가 아니고 뭐요? 오늘이야. 그건 뭐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낙원에 있다는 말이나 천국에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 말은 3차원, 4차원 세계에서 이해하려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오늘 어디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오늘 어디 들어갔는데? 무덤에 들어갔어. 그 무덤이 뭐 낙원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오늘 천국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어. 그 오늘은 둘 다 무덤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날에 무덤에서 쉬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 부활했을 때, 이 강도도, 그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했을 때, 누구도 부활했을 것 같아. 그때 많은 사람이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조사 심판 교리에서는, 아무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부활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그거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날은 언제밖에 없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그때 부활할 사람 부활하는 거지. 그 전에 부활할 사람은 없다. 이걸 보면 그 교리를 만들어낸 그 선지자는 사람이 성경을 참 잘 몰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언제도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마 그때 저는 이 강도도 우편 강도도 같이 부활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한 사람 있죠. 모세. 그다음 또 죽지도 않고 하늘로 바로 가버린 직행한 사람들 있어. 에녹과 엘리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조사 심판 교리 자체는 참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제시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조사 심판 교리에서는 1844년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 조사가 끝나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한다고 딱 써놨어. 근데 성경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권위 있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사님께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분 대답이 뭐냐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였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특별 대우였다는 거죠. 예외적인, 그래서, 진리에도 예외가 있는가. 얼마나 궁했으면. 그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해도, 참 이상한 것은, 그래도 마땅한데 참, 할 말이 없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뭐.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강도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건 하늘나라 말이야.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말은 영원 내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원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차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하시는 말이야. 그리고 또 이 말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이란 것은 영적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면 이 말이 맞아요. 왜 맞아요? 이 사람은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을 그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들인 그날이 그에게는 뭐예요? 낙원이야, 천국이야.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뭐 하나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낙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낙원이 어딨냐?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여기 그가 낙원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낙원에 한번 가서 봤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게 하리라. 그 낙원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요한 계시록, 계시록 22장을 보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탁 하늘나라 천국의 질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으니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이제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낙원이나 성경적으로는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으로 하면 이게 같은 겁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천국과 낙원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경으로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낙원과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고 또 무슨 나무가 나와요? 선악과 나무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따먹지, 생명나무의 과일만 따먹지, 선악과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과가 뭔지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한테. 그거를 먹는 날에 너희는 뭐예요?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악과 나무를 그래서 하여튼 간에 따먹었는데도 안 죽어도 그것도 이상해. 성경은, 이 땅의 생각으로 보면, 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를 알라 그러면은, 일단은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생명과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은 우리에게 생명이야. 생명. 생명을 주는 과일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다. 나무다. 그러면, 그러면 그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돼. 자, 그러면, 그 생명을 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받게, 먹게 하는 그 생명나무는 뭘까? 그건 하나님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한자가 참 멋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인 자야. 그렇죠? 사람인. 그 다음에 나무, 목. 이러면 이게 무슨 글자가 돼? 쉼이라는 건데, 휴식이라는 글자가 돼요. 쉴, 휴. 참 이게 의미심장, 성경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글자예요. 인간이 쉬는 것은 무엇과 함께? 나무와 함께 있을 때. 근데 나무는 인간에게 뭐를 줘? 과일을, 열매를 줍니다. 근데 그 열매가 생명이라는 열매면 인간은 그 나무와 함께 쉼을 가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를 인간을 쉬게 하는 나무는 바로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 죽어. 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떠난다는 것이고 생명을 떠나면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선악과나무 선악과나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 생명나무 말고 또 다른 한 나무가 있어. 근데 그 나무로부터는 무엇은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은 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나무야. 그 나무를, 본래 성경에서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지식의 나무. 그래서 지식의 나무. 그래서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를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tree, tree는 나무죠. of 뭘까? knowledge. 네. tree of knowledge. 그 지식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뭐를 아는 지식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선악과 나무 이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이제 3장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한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요거를 한글 킹 제임스로 보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본래는 이게 지식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를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상구 박사가 의과대학을 댕기면서 그 배운 현대의학은 생명의학이 아니에요. 왜? 그 의학에서는 뭐가 빠진 의학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의학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고 거기다가 뭐 유전자도 만들고 내 심장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각 세포마다 뭐예요? 염기서열이라는 유전자 글자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막상 그렇게 하신 분은 빼놓고 하는 의학이 인간의학이란 말이야. 인간이 무엇으로 하는 의학이요? 지식으로, 기술로 하는 의학이 현대의학.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치료할 테니까 창조주 당신은 좀 뭐예요? 가만 그냥 빠지세요. 이것이 현대의학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 배워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의학은 생명의학이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현대의학은 무슨 의학이야? 지식의 의학이야.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생명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다 이거지. 또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뭐만 받으면 돼? 생명만 받으면 다 해결이 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다 알아서 며칠기도 뗐다 붙였다 하고 그렇죠. 유전자 켰다 껐다 다 하나님이 조절하신 거예요. 다 암세포가 생기면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가 생긴지 다 알고 T세포를 거기다 보내고 이게 다 생명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서 치유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생명적이죠. 그래서 벌써 이 창세기 1장, 2장, 3절의 3장을 보면 벌써부터 인간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가지 비교.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 하는 순간 생명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인간, 영적으로는 어떤 인간이에요? 죽은 인간이 돼버리고 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영생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로 이 세상에 꽉 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지식의 세상, 인간의 기술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되어버린 세상이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뭐가 되어버렸어? 우리 인간의 하나님 됐어. 그거를 우상이라 그래.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뉴스타트, 여러분들도 그 우상을 따라서 치료하려고 애써다가 안 되니까 이제 생명으로, 생명나무로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다 아시면 여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정리, 새로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탁 들어오면 우리 여기 원혜경 씨, 참 이름 매력적이다, 그렇죠? 그냥 김혜경 그런 별로 매력적이 아닌데, 예. 이혜경 그래도 별로 매력적이 아닌데, 원혜경, 하, 이름만 들어도 뿅 가겠네, 그렇죠? 우리 원혜경님이 남편, 우리 이신호, 리신호, 님이 이거는 여기 오셔가지고 일취월장하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허리를, 그 척추를 가지고 참 비룡폭포를 완주했다는 것은 뭐예요? 참 놀라운 일취월장이죠. 예. 여기도 또 일취월장. 얼굴이 점점 허해져, 그렇죠? 예. 뭐 어디 강남 미용실에 갔다 왔어. 벌써 이 얼굴 색깔이 완전히 막 점점 하루하루 낫겠다. 그 우리 여기는 일취월장 후보자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참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우측강, 우편강도를 보면 참 우리가 구원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때 우편강도하고 그 다음에 어쩌냐고 제가 말씀드린 10명의 문둥병 환자 얘기 두 개만 있어도
구원이란 건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으면 구원이 그래야 구원다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성품에 큰 점이 흠도 없이 돼야 조사해보고 준다. 이거는 정말, 십자가를 진짜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을 모욕.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참, 뭐 지도자들은 이미 그렇게 세뇌가 돼버렸다고 해도 세뇌가 덜 된 평신도들은 이 말을 좀 들을 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일을 오늘도 맛있게 따잡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하루하루가 이 조건적 사고방식에 찌들어서 그냥 우리 혼자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런 변질된 인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들의 온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늘의 쉼, 하늘의 안식을 얻고 우리들의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놀라운 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든 유전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안식의 하루, 그 참으로 화평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